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멀티펑션 리버브 헤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예요, 월러스.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하이게인 페달을 다룰 때 월러스 오디오를 다뤘었고 그 이후에 딜레이를 하나 다뤄봤었죠. 네네. 약간 JHS의 뭔가 라이벌 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기도 전에도 원래 관심이 많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 추세가 왜냐 우리나라 어째 좀 돌고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 항상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월러스 오디오 공간계 페달이 보면은 전 세계 활동하는 뮤지션 페달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뭐 초코파이가 어디가 유명? 오리온 초코파이가 유명하죠. 오리온 초코파이가 히트치면 그다음에 뭐 크라운에서 초코파이가 나옵니다. 이런 걸 미트 제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만든 거 미투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미투가 아니라 약간 청출어랑 뭔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랑 비슷하게 만드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기능적인 그 월러스 어디 저번 딜레이도 그렇지만 너 거기까지 그래 소리 좋아. 우리도 또 소리 좋아. 근데 우린 이런 기능도 있어. 그쵸. 약간 뭐 하나를 더 달죠. 하나를 더 달죠. 이 페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도 남쇼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번 남쇼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어 기타, 리버브닷컴, 뮤지션즈 프렌드 등 각종 미디어와 매체에서 페덤을 심도 있게 리뷰하고 극찬을 했고요. 300여 개의 첫 번째 생산분을 이게 중요하죠. 남쇼 기간 내에 전 세계 딜러들에게 완판시킵니다. 다 팔아버렸어. 이 남쇼에 방문을 하는 딜러들이 세계적으로 난다긴다는 딜러들이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같은 계열 페달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 다들 이번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들고 나왔을 텐데 거기서 300개 완판을 해버렸으니 된다 그러고 싹 가져간 거겠죠. 컴팩트한 사이즈에 풍부한 기능을 담은 페덤은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로우 파이 리버브, 옥타브 효과가 적용되는 소나 리버브 등 네 가지 리버브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요. 빠르게 모듈레이션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로우, 미디엄, 하이 3단 토그 스위치, 딜레이 페달의 세 장을 열었던 ARP87, 저번에 우리가 다뤄봤죠? 와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리버브 효과를 위한 모멘터리 펑션과 트레일즈 모드 기능을 담고 있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100mAh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 위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DK,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댐펜, 리버브 효과의 전반적인 톤을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리버브 효과가 톤이 어두워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필터가 오픈되어 보다 밝은 톤의 리버브를 연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하는 노브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2시 방향에 선이 하나가 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가 1:1이라고 하네요. 리버브 그건 시그널과 또 드라이브 시그널이 1:1로 믹스가 되는 위치입니다. 다음에 X,
프로그램 노브에서 선택한 예, 리버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홀리버브에서는 프리딜레이, 플레이트 리버브에서도 프리딜레이, 로우파이 모드에서는 필터 위드값, 소나 모드에서는 옥타브를 블렌딩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모드 3웨이 토글 세팅을 로우, 미디엄, 하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3단 스위치입니다. 모듈레이션 세팅을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리버브 알고리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로우파이 리버브, 소나 리버브 기능들까지를 네.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고요. 저번 시간처럼 이펙터가 오프인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리버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서스텐 스위치 페달이 켜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리버브의 잔향에 서스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요.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네, 네. 들어볼까요? 네, 홀리버브부터 한번 네. 들어볼게요. 얘는 좋네요. 아, 죽이네요. 좋네요. 오, 정말 좋은 페달이네요.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정말 잘 만들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 예전에는 리버브를 쓰려면 희생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페달형 리버브를 선택하는 순간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았었는데 일단 크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크기 다 이만했짜리 옛날 거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특유의 먹먹함 그리고 이제 뭔가 이 뒤에서 연주하는 듯한 일단 소리가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컸었는데 와, 좋네요. 다음은 로우파이. 어쩌면 저희가 이펙터 리뷰를 하고 있지만 네. 한 번씩 이렇게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구석기 시대 때 그 유물들을 막 떠올리면서 너무 막 격차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연해 볼게요. 다 소리 좋은데? 이것도 다음은 소나인데 요거를 X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뭐가 좀 바뀌는 옥타브 블렌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처음에는 네, 요렇게 올려볼게요. 블렌딩을 네. 좋네요. 저희가 그다음엔
일반적인 홀리버블에서 가운데 모드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대충 맞춰 대충 그쵸? 만져도 좋은 페달이 좋은 좋은 페달이에요. 페달이요. 이펙터 타임즈가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막 접근한 것 같지만 네. 물론 그거는 그 지식대로 쌓아도 돼. 결국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맞아요. 돌려도 잘 나와야 좋은 페달입니다. 로우 한번 들어볼게요. 오토잡으로 다이 좋네. 모듈레이션 세팅을 하이에 두고 연주해도 크게 이게 귀에 거슬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려면 하이에 세팅해놓고 연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드라이브 한 번만 불러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이거 추고 싶어. 와, 이거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좋네요. 좋네요. 저희가 이 서스테인 모드만 한번더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얼마나 이 편리합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월러스 오디오의 공간계 페달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원총 씨께서 패덤을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감동의 도가니.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아까 뭐 이런 톤 들어볼게 할 때 여기 사실 거의 안 만지지 그쵸. 않았어요. 그죠? 그쵸. 그냥 여기만 돌렸는데 사서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저랑 은총 씨가 이 이펙터가 좋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서스테인 누를 때도 선발이 잘 맞아요. 그렇죠? 이 이펙트에 크게 애정이 없을 때는 계속 둘이서 이렇게 우적우적 되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네요. 한 줄평 은총 씨 먼저 네. 주시죠. 여러분 요즘 리버브 사운드는 분명히 대세입니다. 지금 구입하실 리버브가 나왔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리버브의 신성. 감히 얘기를 하자면 렉 빼고요. 렉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리버브를 빼고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달형 리버브는 월러스 오디오의 패덤 전과 후로 나뉜다.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사운드가 네. 너무 좋으니까 뭐 사실 렉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뭐 굳이 꼭 렉 사운드 해야 되나요? 네. 뭐 이 라이브에서 또 라이브만의 네. 맛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페달을 만난 것 같아서 좋네요. 그리고 가격도 또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점수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그렇죠.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역시 이 남쇼에서 난리가 났던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약간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볼륨량을 조절하면서 들어서 그렇지 정말 큰 공간에서 앰프 출력 시계 놓고 들으면 달라요. 환상적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중간에 솔로 한번 쳐보고 싶다고 했던 게 그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그쵸. 와. 이 현장에서 치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들릴까. 이거는 이 락음악을 모르시거나 리버브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치면 와 그거 뭐야 할 정도로 환상적인 사운드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질감의 딜레이가 얹어지는 순간 그쵸. 그냥 환상.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펙트 타임즈에서는요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멀티 펑션 리버브 패덤 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